안녕하세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죠? 네,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오늘 하고 아마 그 다음 한 시간 정도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좀 다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스트럭처링 하는 게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나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 한 세 분 정도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집중합시다.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브리 디테일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리스크를 갖다 매주먼트 하기 위한 측정하기 위한 모델들이 막 나오거든요. 모형들이 나왔는데 그 모형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전부 다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어요. 상업화되어서 상품화되어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상품화되어 있는 각각의 모형들을 우리가 에브리 디테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에브리 디테일을 다 아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에브리 디테일을 다 아는 거는 진짜 뭐 컨설턴트도 다 모릅니다. 컨설턴트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모형에 대한 이야기만 잘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모형이 가지고 있는 뭐 에브리 디테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모든 모형에 대한 에브리 디테일을 다 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키 컨셉만 딱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모형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핸드아웃을 가지고 조금 보완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넣은 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짧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진짜 뭐 감을 못 잡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외울 수도 없고 어쨌든 그 우리 노래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킬리만자로의 포 노래 보게 되면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두고 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그 흔적은 좀 지나가 봐야 돼요. 모형 각각의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핸드아웃을 가지고 각 모형들에 대해서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해서는 핸드아웃을 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하고선 한번 쭈르륵 한번 훑고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 이게 이런 모형이구나 라는 거를. 그 감을 잡고 그 감을 잡은 거를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써놨거든요. 그 써놓은 거에서 키워드 키스 센텐스 중요한 핵심만 있잖아요. 그죠? 딱딱 우리 찍어서 그것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면 돼요. 처음에 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아 이런 모형이라는 거를 할 줄은 모르지만 이런 모형이라는 건 알아. 이런 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영어로 어떻게 키스 센텐스와 문제화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있잖아요.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17페이지 The Merton Model부터 해야 되는데 The Merton Model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 Merton Model은 대단히 짧은 패러그램 몇 개로 나와 있는데 Merton 모형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대단히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은 뒤에 가면은 상세하게 하나의 챕터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챕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The Merton Model은 그냥 그 요약 일종의 서머리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서머리 되어 있어서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니다. 거기 문장 틀린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고칠게요. 고치라고 했나? 지난번 시간에? 안 했어요? 거기 박사모자를 중심으로 밑에 하나 둘 두 번째 패러그랩이에요. 박사모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패러그랩 보면 거기 distance to default라는 좀 볼드로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데 The distance to default is the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between current asset value and debt repayment account amount 라는 말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예, 거기서 틀린 말이 있어요. 뭐가 틀리겠어요? 모르지 뭐 아직까지는. 이거 틀렸어요. distance to default is the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between current asset value가 아니고요. current란 말 틀렸습니다. current를 지워버리시고 expected라고 써야 돼. expected.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가 아니고요. 미래에 기대되는 자산 가치입니다. 그 미래란 게 언제일까? 이제 미래란 개념이 중요한데 그게 뭐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어쨌든 다 미래잖아요. 근데 그 이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horizon은 옛날에 우리가 마켓 리스크를 측정할 때 밸류 리스크라는 거 가지고 마켓 리스크 측정을 했잖아요. 밸류 리스크를 측정하는 리스크 호라이즌은 얼마였습니까? 기간이요. 그 period. 루트 t 속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일반적으로 며칠 썼어요? one day 하거나 또는 ten day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리스크 호라이즌은 대단히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리스크 호라이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였냐면 마켓 리퀴디티, 시장의 유동성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I라는 포지션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위험으로부터 탈출해 올 수 있는가.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기간을 갖다 루트 T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루트 T라는 기간, 그 탈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 기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루트 T라는 거는, I라는 포지션이 만약에 시장 유동성이 되게 높다 이러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이 포지션으로부터 탈출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루트 T 속에다 대단히 짧은 숫자, 1데이 또는 10데이를 넣으면 되는 거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 포지션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길게 잡아야 됩니다. 루트 T를 갖다. 맞습니까? 근데 뭐,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특정 포지션을 탈출하는 기간이라는 게 뭐 1년 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뭐 하루 만에 다 유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포지션 내가 청산할 수가 있죠.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요. 한 2주일, 이 10데이 넣으라는 건 2주일 동안 내가 포지션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2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2주일이 뭡니까? 아무리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 넣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모든 게 다 포지션 다 청산하고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2주일까지 잡아서 10일까지도 측정한다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 실무에서 쓸 때의 밸류 리스크 계산할 때는 전부 다 1데이입니다. 하루면은 뭐 딱 포지션 빠져나오거나 또는 하루면요. 파생 상품을 통해서 다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호라이즌은 되게 짧지만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하는 호라이즌은 짧지 않아요.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도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되는 자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뭐가 있으면 본드, 채권이 있겠고요. 또 뭐 있겠어요? 론, 대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본드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시장성이 있고 유동성이 되게 높다라면 그거는 자본시장에서, 거래시장, 거래소시장에서 내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본드는 대부분 거래소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아요. 본드는 전부 다 장외에서 거래, 대부분의 장외에 거래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라는 게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회사채는 보면 대부분은 또 장외 거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또 대부분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회사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로 장외 거래, 딜러 거래가, 딜러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증권사하고 우리는 그냥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채권 거래가 잘 일어나겠습니까?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포지션을 빠져나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드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자산 중에 론 포트폴리오, 대출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이 대출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시장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대출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출 포트폴리오 우리가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대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진짜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게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이 빙산이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에 그 빙산을 발견하고 그 타이타닉을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충돌을 막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대출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많은 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론 포트폴리오 기간이 되게 긴 대출들이잖아요. 다 긴 대출들이라서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 성격 자체를 갖다 우리가 수정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 호라이즌은요. 티피컬리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은 그 수단들이 발달을 해서 신용 위험을 갖다 그렇게 1년까지 호라이즌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안 줘도 되는 거냐면, 리스크를 갖다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분을 통해서 또 뭐도 있습니까? 디리바티브 파생 상품이란 것도 있어요. 지금 신용 파생 상품이 대단히 많이 발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 파생을 통해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익스포저를 갖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측정하는 호라이즌은요. 그냥 컨벤션으로 우리는 전부 다 1년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호라이즌이 1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간이 깁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신용 등급 전이 확률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트리플 A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등급으로 전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기간이 period가 어떤 단위였습니까? monthly였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yearly입니다. yearly. one year probability. one year migration probability. 1년 동안에 전해 나갈 수 있는 확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호라이즌은 1년짜리란 말이죠. 전부 다 1년짜리.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1년이란 호라이즌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포트폴리오로부터 최대 손실이 얼마가 발생할까라는 걸 갖다가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내가 측정을 했습니다. 99% 신뢰 수준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크레딧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일까를 측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 10억 나왔습니다. 99% 신뢰 수준에서 측정을 했으니까 몇 퍼센트 있잖아요. 오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1% 오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이 10억을 초과할 확률이 1%가 있어요. 이 모형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다. 100년. 1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오버해야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들고 있다고 하면. 그 검증이 되겠습니까? 백테스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모형은 백테스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백테스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크레딧 리스크 측정하는 모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노바디, 아무도 개런티 못합니다. 이게 정확한 모형이라고 말 못한다. 그죠? 백테스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바 모형은요, 백테스팅이 금방 됩니다. 호라이즌 자체가 원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백테스팅이 돼요. 하지만 크레딧 리스크 쪽으로 오게 되면 백테스팅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마켓 리스크 쪽에만 백테스팅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는 그냥 인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모형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인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형들이 있고 그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씩 아시면 돼요. 그중에서 아주 시장에서 파플하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형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뭐 모든 모형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 자, 어쨌든 그 머튼 모델에서 그 틀린 거요. distance default if 나왔는 거, the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between current asset value가 아니고 expected asset value입니다. expect라고 했으니까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미래는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1년, 1년입니다. 1년. 1년 뒤에 기업 가치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부채 가치하고의 그 차이. 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가볼까요? 쭉 넘어가셔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Calculating probability of default라는 거 보죠. 그 부도 확률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Implied default probability 이렇게 쓰세요. Implied default probability. 내재 부도 확률이란 소리입니다. 그죠? Implied Default Probability는 Implied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Implied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변수를 갖다 잘 째려보게 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그 금융변수 속에 내가 알고자 하는 파라메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파라메터를 추정을 할 때에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 변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파라메터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라메터 앞에 붙는 말이 implied란 말이 붙습니다. 또 어디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 변수 속에. 예컨대 채권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수익률 구조라든지 이런 거 속에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 이런 걸 추정하는 거죠. 자, 그때는 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말이죠. 그 마켓 프라이스에다가 뭐를 갖다 감안하지 않냐면 단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회피하는 위험의 회피 정도는 감안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라이드란 말은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 변수로부터 우리가 추출한 어떤 파라메타에 붙는 말이 임플라이드란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 변수로부터 뭔가를 추출할 때 각 금융 변수에는 사람들의 위험 회피 정도는 있잖아. 감안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임플라이드란 말에는 다시 뭐를 바꿔 쓸 수 있냐면 리스크 뉴트럴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위험 중립이다 이렇게. 그래서 risk neutral probability of default 또는 implied default probability 어쨌든 뭐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조금 전에 머튼 모델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머튼 모델은 그 structured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capital structure 자본 구조를 째려보고 거기로부터 부도 확률을 갖다 계산해냅니다. 하지만 implied default probability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본다고요? 시장에 존재하는 market price 또는요 금융 변수를 보고 부도 확률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specific한 그런
그 자본 구조 이런 거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하는 default probability, implied default probability 구하는 방법을 reduced form approach, 추격 모형이라고 합니다.